안녕하세요. 뉴이어 김진호입니다. 오늘 들어온 질문은 먹는 미녹시딜의 탈모 치료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미녹시딜은 이제 바르는 약으로 되게 유명하죠.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같이 먹는 약하고 더불어서 바르는 약으로는 유일하게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탈모 치료 약입니다. 그런데 먹는 약은 고혈압제 이외 용도로는 승인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도 그 미녹시딜은 먹는 약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바르는 약으로 많이 권해드렸었는데 최근에 태국의 유명한 이제 모발 이식으로 유명한 패손바니치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기존 탈모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미녹시딜을 처방해 왔는데 그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면 하루 5mg을 복용했을 때 최소의 부작용으로 최대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2.5에서 5mg 정도는 심박동수나 혈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경구 미녹시딜, 먹는 미녹시딜이 도포하는 미녹시딜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았고 정수리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두피 전체 모발 성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경구 미녹시딜에 효과가 있는 사람에서 피네스트라이드 프로페시아죠. 프로페시아를 같이 썼더니 더 좋아지는 건 없었다. 미녹시딜 먹는 약을 먹었을 때 효과 있는 사람은 피네스트라이드에 크게 추가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용을 중단했을 때는 3-4개월 안에 그 먹었던 효과는 사라지고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 기존의 머리카락도 좀 빠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 는 내용이었고 부작용으로서는 이제 눈 및 눈 주위가 좀 붓거나 다리가 붓거나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곳에 털이 나는 뭐 뺨 같은 데나 이제 뭐 이런 데 잔털들이 나는 다모증 같은 게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약을 중단했는데도 이 다모증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일부 환자에서는 스피로놀락톤 이뇨제죠. 항안드로겐성 약물로 해서 스피로놀락톤 알닥톤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약인데 스피로놀락톤하고 함께 사용했을 때 부종 완화와 함께 모발 성장 효과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고 패손바니치 역시 이제 경구 미녹시딜에 긍정적인 분을 부각한 환자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약에 대한 반응이 다양해서 이거를 무조건 경구 미녹시딜이 탈모 환자한테 좋다고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실제로 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쓴 사람에서 먹는 약을 효과가 없는 분에 있어서 한번 써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임상에서 이렇게 환자 수는 적지만 먹는 미녹시딜을 장기간 연구해서 소개한 발표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연구가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못하거나 스피로놀락톤을 복용하는 환자에선 한번 복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